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권위자 세트레가의 김희일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통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뭐 재조립 과정을 거칩니까? 뭐 이상하면 또 다시 분해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를 해야 되니까 진동시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성 막 흔들고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 흔들고 여기다가 망치 같은 걸로 때려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특이사항이 있나 한번 보고요. 이런 거는 재밌겠네요. 사람이 때리나요? 아니, 장비가 따로 있는데요. 아, 재밌지 않죠, 부서지면. 사람이 때리면 스트레스 풀리고 그리고 안 부서지면 기분 좋고, 부서지면 스트레스 풀리고. 사실 사람이 때리는 게 충격이 굉장히 커요. 하긴 우주에서 그 정도 충격은 정말 특수한 상황이죠. 네. 발사체에서 분리될 때 그 정도 충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그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진공 챔버에다 넣어가지고 열진공 시험. 열진공 시험. 고온 조온으로 몇 차례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위성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RF 전자파 시험이라고 해서 이 안에 전자 장비가 있는데 이런 전자 장비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호환성 같은 거죠. 네, 잘 동작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위성이 무게 중심이 어디가 되고 무게는 정확히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걸 측정을 해야지 이제 발사체랑 이제 조립을 할 때 큰 문제 없이 조립을 하고 이제 발사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자잘하게 뭐 이렇게 태양 전지판 이거 전개 시험 하죠. 이거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안 펴지면 정말 지옥인데. 안 펴지면 지옥인데 예. 몇 차례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재조립은 어떤 재조립? 재조립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거 근데 원래 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게 잘 되면 설계 잘해서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고 하면 이제 다 정리될 게 정리돼서 마지막 발사할 위성 같은 경우는 정해진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완벽하게 발사장으로 보내서 그냥 발사를 하면 되는데 완제품, 완제품. 네, 완제품이 네. 하면 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사실 단순하지 않잖아요. 아, 한번 하다가 그러면은 좀 이상하면 다시 분해? 중에 놓친 게 있으면 눈물을 먹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분해하면은 좀 이렇게 중고가 되는데 이거 반값으로 또 할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가전은 리콜이라는 게 가능해요. 리콜. 근데 위성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거의 뭐 이건 참사잖아요. 참사. 네, 안녕이라고 해야죠. 네.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세트레가이가. 저희는 없죠. 이걸 위해서 지상에서 그만큼 여러 번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재조립도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네. 문제 생기거나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더 나아진다라고 판단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죠. 탑재 장비가 이제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궤도도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위성 같은 경우는 정지 궤도에 올리죠. 근데 너무 멀죠. 맞아, 멀어요, 멀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경우에는 주로 뭐 저궤도의 위성을 많이 띄우죠. 저궤도 하면은 고도로 500km에서 한 1000km 정도. 그렇죠. 또 사실 저궤도 같은 게 가까이서 보니까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저궤도의 장점이죠. 네, 대신에 수명이 좀 짧고 빨리 수명도 떨어질 짧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지구가 돌면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루에만 16바퀴 이상 도니까. 그 정도 도니까 네, 이제 네. 24시간 서비스를 하려면 위성이 그쵸. 아주 많이 필요해요.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수명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평균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평균 수명은 대부분 들어가는 장비의 수명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들의 수명. 장비들의 수명. 그 대표적으로는 아까 출력기 연료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위성에도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스마트폰도 사용하면서 충방전을 자주 하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저 위성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구를 돌면서 적어도 한 번 돌 때마다 충방전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면서 수명이 짧아지죠. 나중에는 좀 뭐 태양전지판에만 좀 의존을 해서
뭐 밝을 때만 좀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뭐 동주의 궤도를 도는 네, 던더스크 오빗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계속 보이니까 계속 태양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좀 유리한 점이 있을 수명에. 아, 네, 오늘 대화에서 던더스크 궤도가 나올 줄은 몰랐네. 편집 될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다 만들고 나면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다른 화물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특수한 컨테이너 만들어서 컨테이너가 이제 진동이라든지 충격을 저감하게 하고 무진동 네. 컨테이너 같은 네, 무진동 컨테이너 같은 거 만들고 거기에서 온도 습도 조절하고 그거 무진동 차량에 실어서 아주 천천히 시속 20에서 30km로 공항까지 이동을 해서 공항에서 화물기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임대해서 발사장으로 보내면 발사장에서 컨테이너 내려서 똑같이 무진동 차량에 태워서 시속 20, 30km로 발사장에 가고 혹시나 갑자기 한순간만 잘못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몇천억의 비용이 문제 생기는 거니까 거기 호송 차량들이 또 전부로 우리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물건을 지금 실어 나르고 있다 또 인공위성이 AS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허브루 주 망원경을 한번 광축이 틀어져가지고 예, 엄청나게 직접, 네 수리를 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미지 처리 기술도 발전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지만 그런데 인공위성 대부분은 안 되죠 AS? 거의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뭐 보시는 게 맞죠 교체 정도? 교체 뭐, 통으로? 아 통으로 교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똑같은 위성을 만드는 건 비용이 싸지니까 차라리 그냥 똑같은 걸 다시 올리는데 절반 가격이니까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뭐 패치 올린다든지 소프트웨어를 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일단 안전하게 잘 올라가는 거고 잘 만들어야 네, 세트랙아이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지금 우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의 신뢰도인 거죠 그래도 이 얘기 들으시면 놀랄 수 있는데 화성 간에만에 지금 화성에 갈 거니까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형님 이 스페이스X의 첫 고객이 세트레가이였다 네 맞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스타트업으로 지금 팔콘9보다는 작은 팔콘1이라는 발사체를 만들고 있었고요 저희도 진짜 옛날이네요 네 아주 오래죠 저희도 첫 번째 만들었던 위성이 말레이시아용 위성이었기 때문에 발사체를 만드는 스타트업과 위성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속했던 회사에 위성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그 위성을 올린 건가요? 라작스시 라작스. 네, 라작스시. 라작스시 올라간 거예요, 스페이스X로? 네, 팔콘 1으로 올라갔어요. 오,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엔 이제 팔콘 1 중단했어요. 왜요? 팔콘 9에 집중하겠다고. 좀 더 큰 발사체를 만들어야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일론 머스크 형님 직접 만나보셨어요? 아예 처음 못 봤어요. 아, 근데 서비스 이용했는데도? 저는 탑재 장비 만들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가 스페이스X랑 그 얘기를 할 때는 일론 머스크는 아니었고 그 현재 스페이스X 사장인 거벤 샤토예요. 아, 좋습니다. 스페이스X와의 작업 이후에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셨을 텐데 가장 기업에 남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뭐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 공학적인 완성도가 높았던 제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탑재 장비 만들었던 사람이고 해상도 2.5m 되는 그 탑재 장비를 제가 참여하는 사업에서 세 번 정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거였고 그다음은 아랍에미레이트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트리키. 아 그럼 2.5m짜리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드는 과정이 트리키에까지 가는 거고 예, 그걸 이제 완성도를 계속 높여 계속 안정적으로 점점점 네. 좋게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트리키의 사업 같은 경우는 아, 이 정도면 제가 느끼기에도 충분한 완성도의 제품이다 2.5m급에서는 거의 탑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한 것 같다 그리고 3월에 발사하는 뭐 30cm급 위성도 세계에서 몇 곧 안 되는 곳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요. 그리고 공학도로서 보이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는 좀 새로운 기술들 적용하는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우주에 발사해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대단합니다, 정말. 야, 이렇게 되면 인공위성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까? 네. 그럼 세계 한 2위 정도 됩니까? 2위도 안 되고요. 몇 위 정도 됩니까? 한 4위? 위성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예. 저렇게 그 광학 위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30cm급 혹은 비슷한 해상도의 위성을 만드는 곳은 뭐 미국 그리고 유럽 몇 개 국가, 중국, 이스라엘 이 정도 되니까 한 4, 5위? 5위 뭐. 5위 정도. 그럼, 정도. 그럼 라이벌이 어느 거니? 아, 라이벌은 가장, 요즘 너무 많은데 가장 무서운 곳은 예. 경쟁을 한다면 미국. 미국이 좀 사태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아. 이스라엘도 꼽고 싶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결이 같은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조만간 테무에서 500만 원짜리 위성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 연결들 덕분에 우주 산업이 지금까지 발전을 했고 또 이제 민간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2021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으셨습니다. 손잡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체 이야기도 있었고 네. 발사체 위성 그리고 서비스까지 다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일종의 뭐 가치 사슬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측면에서 시너지도 있었고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1세대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에게 물려줄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 바톤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때 이제 한화 그룹에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화 그룹과 손을 잡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미래에도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한화도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아낸 거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맛집. 10년 후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 어디까지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달에 이제 착륙선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발사체 사업도 계속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떠나면은 이제 초연결 사회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뭐 우주 인터넷을 이제 사람들이 지상망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항법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도가 높아져서 자율주행 경찰이라든지 UAM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약속한 대로 화성 갈 거니까 사람을 보내겠죠. 보내지 않을까. 이 형님 뭐 3개월마다 쏘고 있었고 지금 또 많은 인재들이 세트레가의 문을 두드리길. 세트레가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신입사원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세트레가이에 취업한 후배한테 아 형도 우리 회사 한번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혹시 몰라서 가도 돼? 이랬더니 저도 지금 들어오면 떨어져요. 떨어질 거야 이러더라고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진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쵸. 저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인공위성 혹은 우주 이런 쪽에 모르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그냥 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너 무슨 일 하니? 인공위성 만들어요. 엄마 지금 내가 만든 거 지나가. 이거는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전율이 느껴져요. 명절에 그런, 다 같이 모여서 예 그런 데서 전율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우주 쪽에 많이 뛰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인공위성이란? 저는 20대 중반부터 인공위성만 쳐다보고 살아서 사실 사람이 한 인간이 그 가장 정점에 있는 20대, 3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40대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삶을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저한테는 삶의 일부 저에게서 결과론적으로 떼낼 수 없는 부분이 된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정말 죽는 날까지,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인공위성에 공헌을 하시겠네요.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네. 쳐다볼 수는 있겠죠. 아주 나이가 들어서는. 인공위성처럼 임금피크제. 은퇴가 없다. 왜냐? 내가 대표다. 아니 저도 좀 싫어. 99살인데도 계속 회사에 나와. 아, 좀 그만 좀 나오시죠.
아니야. 인공위성은 나의 삶이야. 청소라도 할게. 네, 청소라도 할게. 매점이라도 한다. 야, 그런 정신. 저의 사명이 약간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듯이 죽는 순간까지 인공위성에 대한 개발에 좀 공헌을 하는 야, 네.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페이스 사이클 와주신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요. 특히 제가 알던 거에 비해서 궤도님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아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죠. 오늘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는데 바쁜 시간 쪽에서 와주신 우리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수다! 수다.